싶었다니까? 내가 왜 이런 여자가 됐지? 원래 이런 여자였나? 모든 여자는 원래 다 동물이야, 남자 못지않게. 네 몸을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. 너 죽을 때까지 해석 못한다. 지인은? 와 있을걸? 아까 도착 5분 전이라고 문자 왔던데? 고래? 열매야! 어? 지희한테 전화해, 나오라고. 아니 왜? 여기 맛있다고 예약해놓은 거 아니었어? 그냥 전화해. 그럴 일 있어. 좋다. 잠깐만. 지희, 지금 당신이랑 같은 데 있어. 안녕하세요, 이장우 씨. 열매 씨. 지희 씨도 왔네. 인사드려, 와이프 친구. 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온 사촌 동생이에요. 아, 네. 나가자, 나가. 어디로 갈까? 아, 나 좋은데 생각났다. 가자. 하여간 꼭 집으로 데리고 와요. 재경이 어딨어? 내가 끌고 온 게 아니라. 누구부터 받을래? 오케이, 선재경 먼저. 고마워. 야, 니들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싸우고 그러냐? 어? 아니 어떻게 서른이 넘어서까지 이래? 이 분위기에서 누구 웃겨볼 사람? 어? 나! 오케이, 오케이. 자, 태양이 울었대. 이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알아? 뭔데? 해, 운, 대. 약해. 또 다른 사람? 지금 장난해? 쿨한 것도 정도 것이야. 그냥 넘어갈 일 아니야. 네 남편 지금 바람 피운다고 선재경. 사촌 동생이라니까? 니네 시댁 가풍이 그래? 사촌끼리 물고 빨고 만지고? 나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싱가포르 면세점에서 니 남편 봤다는 걸 올라온 적 있어. 어린 여자애랑 팔짱 끼고 쇼핑하고 있더래. 우린 너네하고 달라. 항상 소문이 따라다닌다고. 니 남편 확실하다니까. 그때 니 남편 싱가포르 촬영 갔을 때야. 나도 놀 만큼 놀아. 놀아? 놀다니? 그게 무슨 말이야? 나도 그 사람만큼 논다고. 피임 얘기 왜 필요하겠어? 그 사람하고 잠 안 잔 지 2년도 더 됐는데. 미쳤어. 어떻게 너까지 그러네. 너 좀 조용히 좀 있어. 결혼하고 한 석 달쯤 지났나? 여자가 있더라고. 여태까지 지나간 여자만 해도 한 트럭은 넘을걸. 변명 안 돼. 이런 말 하는 거 미안한데 결국 맞바람이잖아. 그럼 이재훈과 재경이를 불행하게 하면 재경이는 계속 불행하게 살아야 돼? 재경이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. 스스로 행복해지는 게 맞바람이야? 이정우 원망하면서 계속 썩어가는 것보다는 낫지. 야, 네 마누라가 이 같은 짓 했다고 생각해봐. 네 남편이 이정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해봐. 아우, 왜 둘이 싸워. 지금 그럴 때야. 그만 좀 해. 선배 말이 옳아.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나는 계속 울고 있어야 돼? 차라리 이혼을 해. 할 거야. 언제? 준비하고 있는 런칭쇼 끝나면 이장우 간통으로 고발할 거야. 아, 너도 간통 아니야? 이장우는 네가 남자 있는 거 몰라?
짐작도 못할걸. 걱정 마. 난 안 들켜. 절대로. 늦었네? 아, 조금. 사람들 많은 데선 좀 조심하지 그랬어. 그러게. 왜 하필 거기 와? 이번엔 좀 오래 간다? 저번에 싱가포르 같이 갔었던 걔 맞지? 질투해? 안 어울리게? 좋아해? 좋아하긴. 그냥 노는 거지. 열매씨 뭐해? 당신이 사촌동생이라 그랬다면서. 그렇다 그랬어. 고마워. 당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. 씻어. 내가 고르긴 잘 골랐어.